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오늘은 털이 엄청나게 자란 맛조개 소년이랑 궁팡 꿀팁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도 페피테일이랑 콜라보를 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부스에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페피테일 부스에 오셨을 때 좀 뭐라도 구경을 해보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엄청 귀여운 굿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팡 꿀팁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트를 챙겨가는 건데, 혹시 나만 카트를 챙겨가는 거 아닐까 부끄러워서 안 가져오시면 완전히 후회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카트를 끌고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캐리어를 가져올 거냐 카트를 가져올 거냐 고민이 되시면은 캐리어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할 때마다 바닥에 펼쳐놔야 돼서 조금 번거로운 반면에 멀리 이동하기에는 캐리어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나는 막 엄청나게 많이 안 살 것 같아 하시면은 가끔 고양이 백팩형 이동장을 메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장바구니 카트 있잖아요. 좀 가벼운 거, 그런 거를 들고 오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궁팡 현장에는 택배를 붙일 수 있는 데스크가 있어요. 일반 택배비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용을 했을 때는 주말에도 도착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붙였는데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택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은 가기 전에 부스 배치도랑 궁팡 인스타그램을 꼭 확인하는 거예요. 부스 배치도는 궁팡 앱에서, 그리고 어떤 부스가 참여하는지는 궁팡 인스타그램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브랜드의 인스타로 바로 타고 갈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거든요. 이번 궁팡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은요, 2025년 스케줄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이거 캘린더에 표시 안 해두면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팡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꿀팁이긴 한데요, 궁팡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궁팡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을 미리 팔로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는 궁팡 직전에 초대권을 뿌리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여러 개 참여를 하면은 최소 한 장은 당첨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궁팡 티켓을 이미 샀는데 이벤트에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 갔다가 그 초대권을 줍줍을 했어 하는 분들은요, 기존에 예매한 궁팡 티켓을 취소하시고 그 사전 예약 초대권 번호를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자님들이 아 나는 귀찮아, 나는 그냥 구매할래 하시는 분은요, 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구매를 하시는 게 표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 티켓의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하실 텐데, 사전 예약하신 분들을 위한 기프트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복권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길냥이들 주기 되게 좋고요, 들고 다니면서. 복권은 당첨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캣타워도 주고 뭐 쿠션도 주고 되게 좋은 거 많던데, 저는 꼴찌밖에 당첨된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맛있는 거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든든하게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궁팡 공식 계정에서도 이거 이제 설명한대요. 낚싯대 많이 사실 분들은요, 케이블 타이 하나 사오시는 게 좋은데, 낚싯대를 너무 많이 사시면 나풀나풀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한 번에 묶어서 대중교통이나 차에 넣으시는 게 굴러다니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뭐 주합팩 같은 부스에서 사면은 낚싯대를 담는 봉투를 주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케이블 타이로 한 번에 쫙 고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나는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다이소에 재사용 케이블 타이 있어요. 그거는 궁팡 때 쓰시고 풀었다가 다음에 다른 거에다 또 쓰실 수 있어요. 지금 궁팡 꿀팁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빨리 페피테일 부스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페피테일 콜라보의 주인공은 바로 정세기입니다. 길냥이였던 정세기가 슈퍼마켓에 찰싹 붙어있어요. 아저씨는 자고 있고 TV에 뭐가 나오고 있죠? 골든티켓을 찾고 연구소를 견학하자, 정세기는 이거는 상관없고요, 배가 고프니까 슈퍼에 쌓여있던 요 음식들을 갖고 도망쳐요. 이 정도 간식이면 친구들도 줄 수 있겠다 하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앙팡이랑 다른 길냥이 친구들이랑 또 나눠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세기가 훔친 물건이 아까 TV에서 나왔던 그 골든티켓을 모아라 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양이 마을에서는 단 한 장의 골든티켓도 나오지 않았고, 티켓을 싹쓸이한 주인공 정세기만 연구소 견학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세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만든 멸치 트릿을 이번 페피테일 부스에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이 트릿이 국물이 들어가든 푸짐함을 채우기 위한 쓸데없는 재료가 들어가도, 그 안에 연어가 아주 조금 들어가도 그 트릿은 연어 트릿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페피테일에서도 그 점을
거를 잘 알고 있고 뉴트릿은 오로지 멸치와 영양 성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 베타락 정세기 에디션은요 궁판 기간 동안에 한 개를 구매하시면 5% 할인, 두 개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해요. 멸치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고양이들에게 필수인 타우린도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슘처럼 유익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영양 간식이고요. 멸치틀이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다고 해요. 멸치가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하시는 동안 제가 정말 많이 샘플을 받아서 먹여봤거든요. 이 앙팡이를 뚫는 게 가장 힘든 건데 이 멸치 트릿은 1트 만에 앙팡이가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거의 광적으로 먹었고요. 이 멸치 트릿은 냄새만 나도 환장을 해서 어떻게 생선 트릿이 이 정도의 기호성이 나올 수 있지 하는 정도였어요. 저희 애들이 그 아카나 사료도 생선 맛을 가장 덜 먹거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희 애들은 생선의 기호성이 낮다고. 그래서 뭐 샘플을 막 3개를 보내줬는데 3개 다 잘 먹어서 뭐 어쩌라는 거냐 피테일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 해피테일이 그동안 닭고기 맛 트림만 출시를 해왔기 때문에 좀 그거 질려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멸치 트릿은 그 닭고기 트릿보다 조금 더 비싼데 멸치를 잡아서 인간용으로 가공을 해두면 더 많이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대요. 염장 처리를 하지 않은 멸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어류 특성상 중금속, 생선의 머리와 내장에 많은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 캔을 안 먹이는 감자님들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페피테일 참 베타락의 멸치 원물은요 한 마리 한 마리 수작업으로 멸치의 내장을 제거를 했다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페피테일 트릿은 많이 먹여도 돼. 정말 많이 먹이거든요. 그리고 저번 궁팡에서 리유저블 백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 가방이 너무 튼튼하고 좋아서 다른 행사에서도 그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번 궁팡 한정판으로 이제 연구원 정세기 컨셉으로 하나가 나왔고요. 페피테일 본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한 개를 무조건 무료 증정해드립니다. 가방만 구매하실 분은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연구원 정세기 키링 인형이 나옵니다. 인형만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23,000원인데요 페피테일 본품을 하나라도 구매할 경우 19,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군번줄이 달려있는데 궁팡에서는 와이어링을 들여가지고 리유저블 백에 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날에만 오전 10시부터 제가 참여를 해서요 페피테일 제품을 구매하시는 선착순 100분에게 흑백 캐리커처를 그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트리에 앙우정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에다가 이렇게 감자님의 고양이가 같이 뿅 들어가는 그런 귀여운 엽서예요. 이거는 가져가셔서 벽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피테일을 처음 먹여보는 감자님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참 베타락 닭가슴살이랑 멸치 하나씩 먹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호성이 정말 좋고 알도 작아서 먹이기도 좋아요. 푸시기도 쉽고. 그리고 참 포스트, 이게 추루인데 영양제가 진짜 잔뜩 들어있는 추루예요. 이 페피테일이란 브랜드 자체가 일반 기업인데 뭐 수의사와 협업해서 만든 제품 이런 게 아니라요, 아예 대표님이 약사님이십니다. 약사님의 기준으로 영양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제 못 먹이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루고요. 뭐 기호성은 당연히 좋고요. 뭐 구내염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도 있고요. 방광이 안 좋은 애들, 특히 후지마비 애들 방광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제품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는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거기 오셔서 약사님이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물어보시는 거는 웬만한 거 다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무스 타입의 캔도 있는데요. 되게 작아서 먹이기도 편하고 이것도 맛이 닭고기맛, 뭐 생선맛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감자님들 아이들 기호성에 맞게 주실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모양의 캔을 잘 먹는 아이들이다 하면은 꼭 한 번쯤 구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까먹지 마세요.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00분이고요. 저는 그거 이벤트 끝나면 한 12시부터 쇼핑을 할 거예요. 쇼핑을 하다 만나는 감자님들은 저한테 꼭 이렇게 콕 찔러주세요. 왜냐면 저는 늘 궁팡에 갈 때마다 감자님들을 드리기 위한 선물을 들고 가는데 감자님들이 맨날 이렇게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제가 선물을 못 드려. 선물이 맨날 남아요.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할 텐데 감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감자님들 이제 남은 평일은 궁팡 가서 쇼핑을 생각하면서 좀만 버티시고 우리 토요일날 또 만나요. 안녕.